자, 이번에는 봄이의 고문으로 계신 한국 최고의 작곡가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표곡 연안부두, 오동리, 사랑만은 않겠어요 요 등 좀 전에 제가 부른 애련하고 광화문 이야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모셔가지고요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박수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아주 즐겁네. 우리 보미의 총무, 우리 대장, 주영원 시간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히파이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수 홍서영 씨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아주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한 마디 없어요. 그럼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여전히 멋지신 것 같아요.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내 마음 당신 곁으로 사랑은 차가운 요 많은 곡을 쓰시고 현재 재즈 아카데미 원장님 겸 교수님으로 계신 보미의 회장님을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회장님 지금 잠깐 나가셨는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바람 쐬러 나가셨다고 합니다. 네? 바람으로. 그러니까요.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들어오시면은요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할 거고. 아 그래요? 예. 선생님, 네 지금 들어오시는 김기표 회장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예. 그래,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노래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뭐 녹음하느라고 그냥 막 조시 없어가지고요. 아, 잘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우리 저 용훈이 형께서 하셔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형님들보다는 이제 한참 밑에 후배고요. 참 너무 부러워요. 같이 가는 거 아닌데 몰라. 아우 같이 갔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그 총무님이신데요. 드래곤스와 디패밀리, 키브라더스에서 활동하시다가요. 현재는 대중음악진흥협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한국 공연 문화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그 옛 밴드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주용원 총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발전시키기도 하셨어요. 대중음악 문화진흥협회는 문화관광부 소속인데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계속도록 많은 박수와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밴드 활성화와 공연문화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대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억의 공연을 보여주신 멋진 무대에 계신 분들을 아까 진작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요. 다 내려와 계셔서 연주하시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되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 많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히스트 그룹의 베이스를 맡고 계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채원 씨와 영동 오비스 캡틴에서 함께 활동하신 유난히 하모니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까 들어보셨죠? 멋진 소리로 이 팀의 싱어를 맡고 계신 조영남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에서 원래는 인사하기로 했는데요. 그냥 서서 인사하시는 걸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직도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저는 연습할 때 제가 몇 번 왔었는데요. 진짜 너무 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서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사운드의 등불과 달물이라는 곡으로 최상의 하모니를 넣으셔가지고 관중을 매료시키셨던 분이신데요. 잠시 음악을 떠나 경희대 전체 살림을 맡아오시다가 재무처장님으로 퇴임하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무대로 돌아오신 김희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보내주세요. 진짜 무대가 정말 꽉 찰 정도로 멋진 화음과 멋진 연주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키보이스에서 드러머로만 활약을 해오시던 분이고요. 미국의 이글스 그룹의 드러머가 한수 배우러 오셨다가 싸우러 오시겠다는 후문인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까 드럼을 굉장히 잘 치신 노방일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박수 먼저 안 계신가요? 예, 노방일 선배님. 네. 화장실 가셨다고 하는데 이따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재적인 기타리스트 신중현 씨도 놀란 기타 연주. 아마도 버클리 음대 교수로 초빙될 것 같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사실 확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1인 기타를 맡고 계신 최훈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화장실 가셨나요? 아, 네, 맨 뒤에 계시네요. 예, 스탠드에 계십니다. 자,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